요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수평적인 움직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상태가 플랫, 벤트, 그다음에 요게 아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왼손목은 벤트가 필요할까요? 벤트는 오른손목에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왼손목에는 벤트가 필요 없대요. 여기서 몇 가지 예외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제 짧은 엣지샷 같은 경우는 포워드 프레스에서 왼손목이 플랫이고 오른손목이 벤트 상태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되면 이 왼손목이 벤트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왼손목이 벤트로 바뀐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벤트로 바꾼 게 아니고, 임팩트에서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제자리를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목이 이렇게 내몸 가운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플랫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반만 제자리를 찾아오면 벤트는 찾아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목이, 그러면 왼손목이 벤트가 자연스럽게 되면 오른손목은 플랫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손목이 벤트를 찾아가면, 이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제가 그대로 놓고 이 골반만 임팩트 포지션으로 살짝 틀어볼게요.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플랫 상태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왼손목의 플랫 상태.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선수들이고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팔뚝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이렇게. 지금 평행 맞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프로님들? 그럼 이게 플랫일까요, 이게? 아치에,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플랫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플랫은 우리가 손바닥을 폈을 때 손등하고 팔뚝하고 일직선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립을 잡게, 주먹을 살짝 줘볼게요. 그럼 손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살짝 꺾여 있잖아요. 약간 벤트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이 손등하고 팔뚝하고 일직선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얼핏 보면 이게 플랫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펴보면 얘는 아치에 가깝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잘 활용하는 프로들도 있잖아요. 더스틴 존슨이나 모리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아치를 만들어 놓고 내려오니까 뭔가 내려올 때 롤의 동작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